아시아에서 강력한 봉쇄를 유지했던 나라 중 하나인 몽골이 방역을 전면 해제하고 일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한인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몽골 한인사회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이현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았던 몽골에서 하루 신규 확산세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도시를 봉쇄하는 등 고강도 봉쇄령을 유지했던 몽골 정부는 성인 9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침에 따라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일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자국 내 규제 대부분이 풀리고 국경도 2년 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신 후울벌 다흠 부르트흐트흐 마글타 바가 직승 몽골 우스 이룰 민디 야암나스 몽 후수티인 바가스 어떠 코로나19 우드르듬지 디그 투하 부르트는 어떠 신칠치 어떠 아브치 히르주울지 바가 인 어떠 차르탁세가 어떠 잠질타 다운 토스자가 움츠트누디 니키 차르탁 тэгэхээр бид бүхэн энэ асуудал дээр бол бид бүхэ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оловсрол эрүүл мэндийн системийн талаар бол иргэд илүү ойлгосон юм бас 도심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경제 활동도 빠르게 정상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인 상권 역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많이 새로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손님도 많이 늘게 됐고 매출은 한 90% 정도 상승했어요.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한인 행사도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한인 친선 배구 대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모임 규제가 해제된 뒤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몽골 내 한인 동포들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풀리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몽골은 모든 규제가 풀려가지고요. 저희 4월에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6월에 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정상적으로 행사 진행을 할 겁니다. 전염병 위기로 지난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졌던 몽골은 내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는 예년 수준인 5에서 6%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월드 이현상입니다.